여러분의 주식 고민 상담 해결해드릴 주식 챔피언 멘토 김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 좀 반등을 줬으면 좋겠는데 어제 낙폭을 만들고 오늘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만들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충이 좀 더 커지는 흐름을 많이 가져가고 있을 텐데요. 아, 네 종목도 같이 하락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개별적으로 오른 종목도 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네 종목은 앞으로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772-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상담 접수하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되고 그리고 유튜브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TV 유튜브로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비중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접수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 시장 상황 조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역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또 내렸다가 다시 소폭 회복하는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 어제하고 며칠 동안의 2차 전지에 안 좋은 흐름성이 지속적으로 연결되면서 그 주요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라는 거는 앞으로의 어떤 미래 산업이고 주도 산업의 어떤 한 축을 자리하고 있고 우량주 위주의 어떤 편입이 돼 있는 기업들입니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악재 형성으로 빠지고 있다는 수급적 외인들의 매도가 현재 나오는데 주축을 맡고 있다는 거는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키고 그리고 투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고 그로 인해서 시장은 아래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서 오전에 아침 장 초반 때 버틸려고 했던 삼성전자 역시 신저가로 가면서 시장은 또다시 투매 흐름 속으로 빠져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충분한 낙폭과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 상황이고 여기서 내가 이제 버티다 손절하는 흐름 시기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금성이 있다라면은 앞서도 얘기 드렸었지만 삼성전자는 내려갈수록 현재 저는 무릎자리다라고 생각이 되고 발밑까지 가는 구간이 저는 한 4만 원 중반대, 4만 7천 원대 정도까지밖에 열려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저는 내려갈 경우에 위쪽에 매수하신 분들은 실적으로 지금은 전환점이 아니기 때문에 위쪽에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의 자리는 아니지만 아래쪽으로 더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깊은 자리 만약에 5만 원대 초반 5만 4천 원대와 그리고 4만 7천 원 사이 구간까지 왔었을 때는 전략적으로 조금 대응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시장의 어떤 이 흐름성이 지속적으로 하락성이 나오는 데 영향은 결국은 수급입니다. 수급적인 영향이 많은데 그 수급의 가장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뭐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뭐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신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반대매매가 최근에 많이 이루어졌던 측면이 있고 아직까지도 그 반대매매는 신규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신용이 또 새롭게 신용을 또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거거든요. 급해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도 5월달부터 해서 신용잔고가 계속 줄고 있는 흐름세, 청산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흐름으로 봤었을 때도 아직까지 반대매매에 대한 우려와 추가적인 신용물량이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이시고요. 그게 이렇게 저점을 이탈하고 나면 또다시 투매가 떨어집니다. 분명한 거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세 압박을 많이 받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는 시세적으로 내려가서 내 계좌 손실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는 건데 그 시세 변동성이라는 거는 위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또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는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자체가 내 투자 과정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우리가 어떤 기업적인 요소, 당연히 실적에 대한 2분기 실적의 기대치가 반영이 됐냐 안 반영이 되지 않은 선반영이냐 미반영이냐의 싸움은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좀 견디면은 미반영이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내려온 흐름 이후에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반등 여지가 있고요. 선반영이라고 하면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2분기 실적이 좀 많이 감소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듯이 이미 우리가 그 내용을 인지를 했고 하락했다라고 하면 그 실적 발표가 기점이 될 수도 있다. 추세 전환에 하나의 변곡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좀 유의하면서 체크해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재 시장은 추가적인 신용이나 반대매매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세만 하락했다라고 해서 내동적으로 내동매매라는 거는 매수와 매도가 양쪽에 있는 겁니다. 고가에서 높게 사는 것과 아래에서 낮게 파는 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반대로 역행하는 부분들이 결국 이 시장에서 그 유혹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동 매도죠.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지금은 충분히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더 내려가더라도 지금 현재 자리 이상의 어떤 폭은 회복하실 것이고 개별적인 종목들의 순환들로 인해서 점진적으로 종목들이 순환되는 형태가 나타날 거라는 과거 통계 역사상 늘 그래왔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코로나 때만 봐도 현대차 같은 경우도 대형주가 떨어지고 현대차, SK, 뭐 삼성전자 조금 더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 순환되면서 매집성 흐름이 나타나고 이후에 추가적인 엔파동의 흐름으로 큰 상승이 나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런 형태로 과거 통계가 늘 그렇게 해왔었고요. 과거 뭐 금융위기 때하고 봤었을 때 자동차 쪽에 대한 사이클이 조금 더 시세적으로 잘 많이 빠진 이후에 나왔다라고 본다면 현대차나 현재 자동차 쪽은 크게 빠진 축이 없습니다. 그만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유지 하는 흐름성으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요. 장기간 아래쪽으로 내려왔던 흐름은 있었지만 그 시간적인 부분들이 지나고 나면 또 역시 시장은 내리기도 했지만 오를 수 있다라는 부분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기적으로 길지도 않고 짧지 않고 오늘 하반기에 반드시 반등은 한번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2023년 때 어떤 이유에서든 미국도 그렇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인상해서 기조가 바뀔 수 있는 반대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열려있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을 예의주시하시면서 지켜본다라면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내 투자에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힘들고 답답하지만 조금은 우리가 이겨내고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살아남자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가지고 계신 종목들 고민되는데 저하고 소통하면서 조금 답답한 마음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멘토님.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흥화해온이고요. 어느? 2,882원에 비중 40%요. 2,000 얼마요? 2,882원이요. 비중은 20%요? 40%요. 40%? 많다. 예. 그쵸? 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슈나 기업적인 내용도 좋은데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혹시 차트 같은 거 보세요 투자할 때? 아니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네, 공부 조금 하자고요. 우리가 차트를 보는데 막 기술적으로 내가 화려한 기술을 익혀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차트적으로 네. 이렇게 보면은 아 얘가 작년 말쯤에 작년 하반기 때 그 뭐 자본 감소 있고 풀리고 난 정제가 풀리고 난 뒤에 엄청나게 올랐던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이렇게 저는 그래요. 그냥 단기적인 어떤 시세가 가파르게 뭐 각을 크게 높였다 뭐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가파른 상승으로 이제 등락률이 단기간에 뭐 한 150%, 200%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것들은 내려와도 내가 오르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큰 시세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런 게 미미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간적인 조정이 항상 존재를 하고요. 흥화해온 보면은 지금 차트만 봐도 많이 올랐다가 내려와서 옆으로 그냥 오르락 내려가면 천천히 이래 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쵸?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장기적인 측면으로 계속 끌고 가는 측면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수급적인 흐름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뭐 실적으로 재무 상태가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거든요. 좋지 않아요. 그래서 끌고 가는 전략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최근에 뭐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슈를 같이 반영된 부분은 있지만 그거는 길게 계속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반등 주면은 제 생각에는 비중도 너무 크고 해서 한 2,500원대 이상 줄 때 약손실이 좀 발생할 수 있지만 거기서 대응을 못 해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중을 다 팔 수 있으면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 팔 수 있으면 팔면 좋은데 저는 일단 비중을 최소 못해도 40% 갖고 있는 거에서 30%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만 남기고는 전량 매도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등 줄 때 2,500, 600원대 정도에서 꼭 매도하세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 근데요, 7월 달에 보이스 물량이 나오는데 더 떨어질까요? 떨어지죠. 떨어질 수 있죠. 아.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뭐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보이스 물량이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리 떨어져 있는 걸 수도 있고, 그들이 팔 수도 있는 여건이 되냐 안 되냐의 차이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2차전 그 관련해서 보이스 물량이 풀리는데, 그들이 어떤 단가적으로 내가 팔아도 만족스러운 물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이 팔겠지만, 이거는 좀 들고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보호예수 물량이 제가 흥하에 오늘 지금 정확하게 어느 정도 물량이 되는지는 확인이 안 되지만, 그 물량에 따라서, 물량의 크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의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흥하이온이 크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흐름에서는 반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00원대 정도까지. 만약에 그 전에 나와준다면 미리 대응을 좀 해주는 게 맞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아, 예, 올라와주면은 알겠습니다. 비중이 크니까 좀 줄이자고요. 꼭 예, 잘 대응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네, 엔게임 7,350원에 10%요. 엔게임이요? 네. 매수가가 얼마라고요? 7,300원. 비중은요? 10%. 10%? 네. 뭐, 낮은 가격이긴 한데, 네. 그, 시세 욕심은 내지 말고 좀 올라오면 그냥 팔죠. 8,000원대 정도 올라오면? 8,000원 올라옵냐? 네, 그냥 더 아. 가지 말고요. 왜냐면, 네. 뭐, 애플 쪽 관련해서 오늘 실적으로 뭐, 그, 일부 종목이 애플이 뭐, 결제 쪽에 대한 제한분들 한 곡만 좀 제한적으로 좀 풀어주는 얘기가 있었어요. 3자 결제 쪽 관련된 부분.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게임주 쪽에는, 게임 시장에는 약간 뭐 어떻게 보면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게임 시장도 작년에 큰 시세를 만들고, 막상 이제 기업 내부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경기 침체나 이런 우려 속에 갔었을 때 점점점 얘들도 이제 실적으로 많은 고객들이 돈을 써야 돈을 벌잖아요. 그죠? 뭐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게임도 많이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점점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게임도 시간적인 조정이 많이 걸리고 지금 낙폭이 크다라고 해서 기대만 들고 계속 가져가기보다는 지금 시장 자체를 좀 짧게 대응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한 7,900원, 8,000원대 자리에서 반등 한번 주 기술적인 흐름으로 나와줄 때 한번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짧게 대응 얘기 드릴게요. 8,000원 정도 매도하시면 될 근데 이게 것 같아요. 얼마나 뭐 한참 걸리나요? 그걸 제가 알면은 시장도 맞추고 있겠죠. 시장도 지금 올라갑니다. 얼마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거다 맞추고 얘기 드리고 있지. 그걸 누가 맞추겠어요, 그죠? 다 예측했는데 다 빗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시장 자체를 우리가 느끼고 그 시장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시장 안에서 대응 관점을 찾는 거니까 그런 시간적인 부분보다도 가격적인 접근에서 잘 매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구하고 계세요? 삼성생명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63,000원에 9.5%입니다. 그래요? 예. 3월 22일 날 네. 그 매수를 했었었고요. 네. 그때마다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이제 분할 매수로 뭐 1.5%, 뭐 1%씩 이렇게 샀었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삼성생명을 살까 삼성화재를 살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둘다 매수를 했었었는데 네. 이제 삼성생명이 워낙 이제 움직임이 조금 더뎌 보이는 것 같아서 네. 이제 이 두 회사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될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궁금하기도 해서요. 꼭두 회사를 정하신 이유는 있으세요? 일단은 이제 삼성그룹 자체 반도체 사업 같은 경우에 워낙 이제 대규모 투자라서 이제 뭐 손실이 날수 있는 위험 부담이 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그룹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캐시카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두 회사를 선정을 그냥 했었었는데, 그 안정적인 거죠, 그죠? 안정적이고 그렇죠. 보험사라는 게 그냥 안정적이다는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계속 제가 적금으로 모아가겠다라고 하면은 모아갈 거잖아요, 그죠? 계속 적금 형태로 지금 넣어가시는 형태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게 지속성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다 말거나 하고 뭐 떨어졌다고 해서 무서워할 것도 아니고 올랐다라고 해서 오르면 그냥 팔면 돼요. 오르면 팔고 거기서 또 다시 시작하면 되거든요. 적금 형태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익이 났는데 은행에 적금 넣어놨는데 내가 만약에 연 3%의 이익을 은행에서 이자를 준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적금을 넣었는데 한 3개월 정도, 4개월 지났는데 5% 정도의 이익이 생겼어요. 그럼 팔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다시 또 들어가도 되는 거니까. 저는 그런 형태라면은 배당까지 고려해서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삼성생명을 가지고 계속 가면 될것 같은데. 근데 어느 정도 뭐 기술적 분석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로 본다라면 주가 자체는 좀더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그죠? 실적으로 저는 큰 폭으로 본다, 밴드를 좀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제 나름의 라운드 피겨 값을, 그 밴드 값을 좀 정한다라고 하면 한 59,500원, 그리고 53,000원대. 59,500원, 53,000원대 정도 이렇게 이 가격대로 내려갈 수도 있고 저 밑에도 한번 갔다가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보폭은 최근에 요 박스 만든 보폭이 삼성생명이 어떻게 보면 이 보폭대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개 이런 식으로 요 보폭대로 계속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 보이세요? 노란색이 움직이는 대로 제가 똑같은 보폭을 이렇게 만들어 가보면 보여요. 이런 형태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보폭이 있을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러다 시장에 어떤 하락성이 이어지면 쭉 이렇게 그 보폭을 몇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올라가면 또몇 개씩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단계에 맞춰서 그냥 내려왔을 때, 아, 이 라인대로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당연시 하시면서 이 가격대 부근에서 적금성을 넣어가는 전략도 괜찮고요. 뭐 시간적으로 나는 꾸준하게 넣어가겠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기간별로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 계속 넣어가시는 것도 괜찮고. 일단 가격대는 59,500원과 53,000원대 라인을 좀 생각하시면서 지금 제가 이렇게 보폭, 그러니까 지금 66,300원이랑 59,500원 사이에 요 간격폭을 잘 계속 기억을 하셔가지고, 적금 형태를 계속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흔들리지 마시고요. 저제 내용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결정한 사항을 끝까지 지속적으로 해보시고 그 결과를 받아들여 보는 것도 투자예요. 그렇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투자를 계속 해봐야 내가 어떤 결과를 나올 수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삼성생명의 그런 투자를 스스로가 생각하셨다라고 하면 계속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 지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삼성생명에 이어서 가시는 쪽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럼 두 회사 중에 어떤 회사도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쭉 가져가는 그렇죠. 쪽으로 보면 저는 뭐 될까요? 지금 삼성생명을 예를 든다면 이 회사를 굳이 버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계속 그런 흐름으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익이 날 때는 한번 이익 수익을 실현하시고요. 굳이 내가 적금을 넣는다고 해서 일정 어떤 기간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주식은 나 언제든지 팔수 있으니까. 그럼 이익이 어느 정도 내가 한 7%나 10%대 이익에서 적정 마진을 잡아놓고 그 이익 구간이 오면 파는 거예요. 그럼 이익을 챙겼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다시 적금을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예, 법령전업이고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매수가는 5,405원에 14.3%예요. 14.3%요? 네, 조금씩 뭐 똑같이 늘리신 거예요? 조금씩? 네, 떨어져서? 늘렸으면 올라, 늘린 거 이제 내가 떨어져서 더 샀는 거는 위에 올라오면 팔죠? 지금 올라오면은 저는 파는 게 맞아요. 이거는 과거에 어떤 테마성으로 움직였잖아요. 그죠? 정치성도 움직이고, 테마로 움직였고, 최근에 뭐 건설 쪽에 대한 분위기가 네옴시티 뭐 얘기해서 건설 쪽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를 만든다고 해서 뭐 테마로 그냥 얘가 연관성이 있든 없든 그냥 엮어서 가는 거예요. 같은 좋은 흐름을 그 섹터가 가니까 같이 흐름을 만들고 나도 거기에 편승해보자라고 해서 나오는 흐름인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냥 올라오면은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 되든 뭐가 되든 올라오면은 매수가에서 비중을 과감히 절반 이상은 덜어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새로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작년에 큰 시세를 만들고 내려와서 기술적으로 이 밑에서 그냥 흐름을 만들고 있는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흐름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면 또 다시 또 내려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5,400원대 매수가 위쪽에서 오면은 비중 줄이면서 목표가도 높게 잡지 마시고 한 4, 5%대 이상에 만약에 갑작스러운 시세가 더 들어온다라면 과감히 이익 실현하세요. 아시겠죠? 더 가져가는 거는 시간이 더 지나야 자리에 잡을 것 같아서 매수가 이쪽에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매수가까지는 오겠어요. 네, 한 번은 올라올 것 같아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요. 네. 꼭 잘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네, 감사합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DB하이텍이요. 네, 매수가후 비중은요? 68,100원에 25%. 68,100원이요? 네. 25%요? 네네. 참 좋은 기업인데, 그쵸? 좋은 기업인데 뭐 시장이 완전 망가뜨리고 있네. 참. 근데 어떻게 보면 누군가한테는 기회가 되고 나 역시도 이 다음의 시장에서 이 다음에 어떤 패턴이 나올 때 그 흐름을 내가 잘 따라가서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 하락폭을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도 맞긴 맞아요. 그죠? 근데 얘는 가치적으로도 충분히 이 주가가 올라가는데 이유가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DB하이텍은 이 정도 올라가도 저는 이유가 타당하다라고 볼 정도로 좋은 기업이에요. 반도체 쪽으로 네. 파운드리나 뭐 TSMC 쪽으로 관련돼 있고 삼성 쪽 관련된 부분인데 앞으로 차세대 쪽 얘기가 나올 때 전력 효율 좋은 뭐 실리콘 카바이드라고 약간 좀 전문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못 알아들 수 있지만 이제 탄화규소라고 새로운 또 신소재를 기반으로 했던 또 여러 가지 또 기법대 웨이퍼 쪽 관련된 좋은 반도체 내용들이 있어요. 파운드리 시장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비메모리 시장에서. 왜냐하면 전기차나 이런 때 앞으로 발전하는 스마트 시티나 이런 데 반드시 필요한 반도체 효율적인 부분들이라서 그런 재료가 계속 묻어 있어요. DB하이텍이라는 기업에는. 그러니까 좋다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 드리면.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네. 내 매수가가 높아서 그런 거지 가치적으로는 큰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되고 가격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아시겠죠?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가격이 더 내려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조금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고 여기서 멈출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지는 구간이 한 4만 원 초반대까지 아마 하락성이 더 나올 수 있어요. 4만 천 원 정도. 그럼 그때 조금 더 매수할까요? 그냥 막 사면은 또 물량만 잔뜩 늘었는데 거기서 지금 25%인데 또 한 50%까지 채웠어요. 여기서. 근데 조금 한 5% 정도 더 빠지면은 정말 무서워하실 거예요. 겁나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비중이 커지면 손실 금액도 1%의 2배가 곱하기 2가 되거든요. 네, 그런 걸 네. 알고 사셔야 돼요. 내가 한 번에 네. 더 사게 되면 기존에 1% 빠지면 만약에 5만 원씩 마이너스였던 게 내가 그만큼 비중을 더 늘리면 곱하기 2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더 압박이 커진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돼요. 손실률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자본의 내 자산의 효율을 좀 더 봐야 되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오면 얘가 이만큼 떨어졌다는 건 낙폭과 되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한 네. 번에 이렇게 올라오면 좋겠지만 그렇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서 시간을 네. 충분히 줄 거니까 가격이 내릴 수 있겠구나라고만 생각하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기다리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면은 그때 저하고 또 다시 한번 대화를 해도 되는 거고 그리고 천천히 조금씩 내가 흐름을 보면서 다시 접근을 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네네. 일단은 더 내려왔다고 무작정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럼 제 얘기만 듣고 사는 거예요. 사지 말고 내려오고 난 뒤에 천천히 다시 접근을 하자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일단 홀딩 의견 드릴 테니까 들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또 네. 강연의 일정 잠깐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의 일정 보고 오도록 할게요. 네, 강연의 일정 확인하고 왔고요. 잠시 안내사항 얘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지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모든 신이 투자를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느끼셔야 되는 거는 본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투자의 판단은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참고사항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그걸 잘 활용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이네요.
자, 매수가는 5,020원이고요. 비중은 9%다. 많이 내려왔네요, 이것도. 근데 뭐 실적으로 긍정이다 부정이다라고 할 부분은 없고요. 계속 흘러내려온 흐름이 좀 강했었고 과거에 조금 흐름성에서 이건 기술적으로밖에 제가 해석이 지금이 안 되네요. 보니까 밑에서 좀 큰 흐름을 만들고 올라갔다가 길게 좀 천천히 내려왔어요. 오히려 이런 기업들이 조금 더 가파르게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흘러서 내려왔다라는 부분은 위에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좀 조율을 했다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것 같습니다. 5천 원 같으면 지금 손실 구간이 큰데 손실 폭을 좀 줄이면서 대응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뭐 테마성으로 올라갈 여지가 많은 흐름성이 있고 섹터의 어떤 순환 구조에 맞춰서 갈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일단 비중 축소나 사후 대응은 한 4,200원대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급등기가 있는 기업이니까 순간적인 변화가 좀 있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한 4,000원대 뭐 세력이 의지만 있으면 올리는 기업이다라고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000원대 초반 쪽으로 오면은 비중을 좀 큰 비중이 아니니까 좀 축소해도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서 좀 거기서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대응을 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OCI이고요. OCI는 매수가 13만 1000원이네요. 13만 1000원이고 비중은 100%다. 자, 올라가면서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시면 될 것 같고요. 10%씩 10번 나눠서 3%, 뭐 2% 간격이든 나눠서 팔아도 이익률이 10% 이상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100% 투자로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단기로 어떤 이익을 들어갔던 부분들이 욕심이 생겼지 않았나라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100%를 들어가서 나는 평생 들고 갈 거야 라는 거 안 됩니다. 100% 들고 갔다가 마이너스로 지금 플러스 나다가 마이너스 전환되면은 어떡하지 하다가 쭉 내려와서 갈 길 못 찾는 헤매고 빠져서 나중내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은 저는 올라가는데 조금씩 이익을 챙겨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한 5-6%대 정도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비중을 한 20% 정도 이익을 챙기시고 위쪽에 저항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이걸 뚫고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고 있으면서 흐름을 만들고 있는 건 OCI한테 굉장히 좋은 요소고 향후 태양광에 대한 뭐 폴리실리콘의 활용도라고 친다라고 하면은 OCI는 계속 좋은 전망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비중만 줄여가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항은 한 15만 5천 원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에서도 역시 이익 실현을 가져가시고요. 매수가 이탈하는데 100% 다 들고 있지 않고요. 한 2%대 밑으로 이탈하는 경우에서는 비중을 또 축소하는, 떨어져도 축소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서 좀 더 낮은 가격에서 다시 사는 전략도 유효하다라고 얘기 드리면서 일단은 분할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시 전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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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후성이고요. 네. 후성요? 50%고 19,000원요. 덕성? 예. 네. 19,000원이요? 네네.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50%요. 50%요? 어렵다, 그죠? 어려워요, 그죠? 이거는 진짜 어렵네요. 너무 많이 빠졌네. 네. 일단 뭐 이것도 테마였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미 그분은 지금 뭐 화려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쵸? 근데 지금 네. 재료가 다 소멸됐어요, 그쵸? 네네. 호재가 없어요. 그리고 이건 좀 뭔가 털고 나간 느낌이 좀 뚜렷해 보여요. 거래 추이가 그 과거에 이제 저 이미 작년에 왕성한 활동을 하고 끝내고 지금 제자리로 돌아간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네네. 정말 저는 19,000원까지는 조금 쉽지 않아 보여요. 정말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격 밴드 값이 완전히 확확 줄었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네. 정말 어려워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덕성이라는 기업 자체가 하고 있는 사업적인 부분이랑 흐름을 계속 읽고 가야 되고 가격적으로 시간을 좀 더 기다렸다가 어차피 지금 파는 거는 손실 확정해봐야 너무 커요. 남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등은 분명히 네. 있을 텐데 뭐 만 원대까지 하고 만 원 조금 더 가는 반등은 있을 거니까 그때 시점에서 가격을 낮추기에도 본인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내 비중을 내가 가격을 낮추려고 해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는 거를. 맞잖아요. 그렇죠?
비중이 50%나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면 위로 올라왔을 때 다 파는 게 아니더라도 이 오르락 내리락 할 때 자꾸 줄여야 돼요. 줄이고 다시 떨어지면 늘리고 다시 오르면 또 줄이고 떨어지면 다시 그 팔아서 남은 돈을 계속 늘리고 하면서 손실을 조금 줄이면서 갈 수 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는 현금 확보를 해나가고. 근데 그런 대응이 어렵죠. 맞잖아요. 그죠? 제가 네, 얘기하는 대로. 대응이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올라와서 공부를 하거나. 혹시 월드컵 관련 주는 아닌가 싶어서. 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월드컵 관련 주를 엮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기업은.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월드컵 관련주가 돼도 월드컵 때문에 얘가 주가가 2만 원까지 온다라는 거를 제가 직접적인 세력이라고 하면은 뭐 엮어서 뭐 설계를 해서 뭐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올리는 것도 아니고 월드컵 관련주인지 내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합리화예요. 아, 뭐라도 얘가 되지 않을까? 라고 자꾸 그렇게 가버리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들리면은 아 자꾸 희망을 가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또 실망이 더 커지는 거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얘가 오를 수 있는 가격대 흐름 그러니까 거품 다 빼고 그러니까 정치인맥이나 이런 쪽 관련된 거품을 다 빼고 갈 수 있는 가격대를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그런 가격대가 만 원대 정도까지 가면은 많이 가는 거다라고 생각되니까 일단은 그 가격을 기다리는 쪽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올라오면은 한 7, 8천 원대 정도 올라와서 흐름이 멈춰서 그 자리에 있으면은 다시 꼭 전화 한번 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손실을 조금 줄이고 대응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니까 홀딩하고 올라올 때까지 조금은 기다리자라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하고 계세요? 한국전력이고요. 네, 매수가의 비중은요? 아, 매수가는 24,100원이고 한 20%요. 20%요? 예예. 전기세 올린다 하고 그 또 여름에 폭염이 오고 전력도 많이 소비된다라고 해서 한국전력이 약간 이제 기대감이 좀 생길 수는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최근에 이제 그런 네네. 얘기 전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 이제 전기세 인상에 대한 부분은. 크진 않지만 그래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근데 한국전력이 워낙 개인 투자자분들의 과거부터 관심도가 너무 크고요. 그리고 장기성으로 보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적으로 몇십 년대 동안 이걸 손도 안 대고 가만히 들고 계신 분도 분명히 존재하실 거예요. 종이 증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정도인데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24,000원대 올라오게 되면 지금 여기서 올라온다라면 저는 이번에는 조금 더 갈 것 같아요. 온다라면요. 근데 지금 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고요. 다만 그게 언제 오를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래서 하반기까지 조금은 더 기다렸다가 효율성 올라오면은 26,000원까지 저는 일단은 예상치를 좀 두고 열어두고 26,000원 자리 오면은 조금 일부 절반 매도하시고 보는 게 어떨까? 목표가는 일단 26,000원 잡아드릴 테니까 24,000원에 팔지 말고 올라오면은 26,000원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서플러스 글로벌 서플러스요? 네, 서플러스 네. 글로벌. 매수가 비중은요? 3,800원에 20%. 3,800원에 20%요? 네네. 최근에 사신 건가요? 좀 오래 되다가 조금 이렇게 투자 더 하고 하다 보니까. 아, 조금 더 사신 거예요? 네네. 자, 이거는 좀 더 샀는데 단가가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그냥 오르면 팔자고요, 이거는. 조금 오르면 파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역시 저는 지금 생각하는 시장이 분명히 중소형주 쪽에서 뭐 이렇게 내려온 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쟤는 되니까 나도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조금 확률이 높은 매도 자리를 찾는 게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시장 자체가 워낙 불안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확률이 높은 매도 자리는 저는 한 4,050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4,050원. 듣고 계세요?
네네네. 네, 4,050원 정도. 지금 물량도 더 늘렸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기대했던 과거의 수익보다 단가가 떨어진, 단가 그 비율은 작아졌지만 비중은 커졌잖아요, 그죠? 비중은 네네.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락률을 낮춰도 되는 거예요. 내가 10% 목표했는데 비중이 두 배로 늘었어요. 그럼 내 이익은 네네. 5%로 잡아도 되잖아요, 그죠? 네. 내가 원래 처음에 기대 이익이 10%였는데 그게 네네. 내가 100만 원으로 10%였다고 예를 들면 비중이 200만 원이 됐으면 5%만 올라도 내 기대 이익을 챙기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네네. 그러니까 좀 짧게 네네. 보자는 거죠. 추가 매수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4,000원대 정도에서 그냥 짧게 매도로 일단은 1차적인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고 기업 자체적인 문제가 없이 시장성 때문에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내려와서 작년에 있었던 이때 어떤 흐름 자체에서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박스 치면 여기 구간 자체는 지지력이 있는 구간 안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많이 표현을 해요. 그럼 반등성이 나올 네네. 수 있는 자리니까 4,000원대에서 잘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조금 더 사지 마시고요. 하락할 수 있는데요. 하락은 추가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시장이 더 이제 반대매매나 혹시나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지금 많이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맴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2,900원이나 뭐 한 3,000원 아래쪽 왔었을 때 우리가 그때 다시 또 확인을 해봐야 될 시장 분위기라는 거를. 근데 저는 지금 제 생각에는 뭐 많은 분들이 오늘 빠져서 월요일날 급락이 나오고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그게 2차 전지의 어떤 투매로 인한 영향이라고 생각돼서 종목들이 크게 어떤 휘청거리는 느낌이 개별적으로 이렇게 이미 내려온 종목들은 안 생길 것 같아요. 2차 전지는 안 내려왔거든요.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내려와서 주요 산업이다 보니까 같이 그냥 억눌리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시장의 어떤 지수를 흔들 수 있는 섹터가 흔드니까 같이 공포에 그냥 또 투매를 더 떨어지나 보다 하고 투매로 나오는 거예요. 단타 물량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얘는 조금 지금은 약간 종목들의 개별성도 체크할 필요가 있으니까요. 4,000원대 오면 그냥 매도한다라는 생각만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져도 지금은 좀 견디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해되셨죠? 네. 잘 대응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동차 주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네, 그걸 감사합니다. 참조 삼아서 이득이 많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제노코. 제노코요? 34,817원. 네. 15%. 15%요? 네, 15%인데 총 매수 금액이 너무 커서. 너무 커요? 그럼 줄여야죠. 줄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왜 줄여야 될까요? 부담스러워. 지금 이 얘기를 했는 것 자체가 내가 조금 금액이 크다라고 이제는 자체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줄여야 돼요. 그러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내가 좀 이익을, 손해를 좀 보더라도 올라오면은 한 지금 15%니까 5% 정도는 좀 줄이시고 기다리시면은 그 5%가 내가 현금으로 들고 있을 때 나중에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내가 다른 전략을 쓸 수가 있잖아요. 다시 더 사거나 해서 단가를 떨어뜨린 데 쓸 수 있고 여기서 더 늘리기에는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더 못 늘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럼 안에서 놀아야 돼요. 내가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 안에서 자꾸 내가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해야 되거든요. 저는 일단은 얘도 뭐 똑같아요. 지금 뭐 이유 없이 그냥 시장이 빠졌을 때 같이 내려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반등의 여지가 있으니까 근데 이것도 한번 작년에 대시세가 있었던 부분에 고려한다라면 권리락 보니까 무상증자나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봤었을 때는 한 2만 6천 원대 정도 올라왔었을 때 있잖아요. 2만 네. 6천 원 위쪽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그 정도 가격 위로 올라오면은 단은 안 팔더라도 비중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0이라고 치면 한 20 정도는 좀 줄이시면서 본인의 부담을 약간씩 덜어내세요. 손실 조금 봐도 돼요. 그 뒤에 나머지가 혹시나 더 크게 올라와주면 회복하는 게 그게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일단은 저는 26,000원대까지 회복력이 있으니까 그 위에서 이제 조금씩 대응하는 쪽으로 손실이 조금 나더라도 일부는 줄여주는 전략으로 얘기 드리고요. 뭐 시장이 좀 회복하면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한 3만 원대까지는 여지가 보이지만 시간적인 부분하고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좀 올라오는 방향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꺾여 내려가고 있는 분위기니까 기다렸다가 길게 계속 가면 안 돼요. 혹시나 주가가 계속 떨어져서 18,000원 밑으로 계속 맴돌고 있으면은 그때 꼭 다시 한 번 더 전화 주시고요. 이해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네, 올라오면 조금만 줄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레이요. 레이요? 예. 네, 매수가오 비중은요? 29,000원에 10%. 29,000원에 10%요? 네. 29,000원에 10%요? 네, 한 6개월 넘은 것 같아요. 6개월? 예. 많이 내려왔네요, 그죠? 네, 지난번에 15,000대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 타면서 좀 덜어내고 할까 하다가 그냥 사놓거든요. 네. 근데 요즘에 뭐 ETF에도 뭐 종목이 들어가고 뭐 해도 이렇게 좀 올라와 있더라고요, 많이. 조금 더 기다려봐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고. 네. 좀 기다려보죠. 제가 볼 때는 뭐 엑스레이 장비 쪽이나 뭐 이런 쪽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크게 생각할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나쁘진 않거든요. 의료기기 쪽이나 뭐 저는 임플란트 쪽 관련된 뭐 치과 의료 쪽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엑스레이 장비 쪽 그러니까 영상이라든지 의료 장비 이런 쪽은 계속 좋아요. 혈당 측정기나 뭐 앞으로 의료기기가 간편화 간소화되는 부분들이 이런 게 다 재료가 될 거예요. 이슈가 될 거고. 그래서 가격은 많이 빠져 있지만 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최근 흐름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고 29,000원 같으면 지금 이미 올라온 상황이 저는 한 번에 이게 쭉 그냥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표시를 했는데 이 방향성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바뀌진 않았지만 이 깊은 위치를 한번 만들어준 게 요 밑에 깊은 위치를 만들어준 게 추가적으로 내려오더라도 이렇게 한번 다시 내려오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바꿔가는 게 원래 주가의 흐름이 이 회사의 흐름만 봐도 똑같아요. 내려오다가 항상 주가는 내려오다가 방향성을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시장이 하락 장에서 상승적으로 바뀔 때 기업도 같은 흐름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충분히 회복할 수 있고 추가 매수 자리는 아니다. 추가 매수는 제가 봤을 때 한 17,000원대, 18,000원 아래쪽대에서나 어떤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전략이 맞을 것 같으니까 지금 늘리지 마시고요. 그냥 기다려줘서 올 그 3분기 절반 정도 가면 한 8, 9월 달까지는 투자라는 건 시간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서 가고요. 그 전에 올라오면은 다이렉트로 올라온다는 건 파는 게 맞아요. 아, 눌림이 나올 거니까. 뭐 그렇게 쭉 올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을 해도 맞잖아요, 그죠? 올라오면은 일단은 파시고 다시 생각을 하자고요. 아시겠죠? 아 그러면은 지난번처럼 18,000원. 네, 그때까지 내려온다면 좀 매수해도 될까요? 네,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다 사지 말고 조금만 사고 저하고 또 얘기해요. 전화하세요. 아,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이수 앱지스. 네, 이수 앱지스요? 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8,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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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10원에 5%. 네, 5%. 이익은 조금 챙기셨나요? 그 좀 어저께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었었는데 좀 더 갈까 싶어가지고 좀 기다렸었지만은 오늘 좀 빠지는데 좀 더 갈 수 있는가 싶었어요. 차트가 좀 좋은가 보이가 싶었다. 자신감이 넘치시네요. 네. 아닙니다. 그 10개 종목에 이제 한 개 한 마차가 조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근데 그 이익을 줄 때 좀 챙기면서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비중이 적으니까 또 계속 가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이게 좀 좋은 10개 중에 한 개가 좋으니까 얘한테 조금 더 내가 애착이 가고 더 좀 얘한테 밀어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이런 흐름은 뭐 재료는 좋아요. 과거의 흐름 만들고 뭐 최근에 저기 의료기기 쪽이죠. 관련된 부분에서 내용성이 좋은 내용도 나왔고 해서 더 추가적인 부분을 고려할 수 있는데 저는 매수가를 충분히 한 번 더 건드리고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내려왔다가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늘리는 거는 지금 오히려 저는 뭐 5%가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내가 100%를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5%가 20%를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5%도 그 많은 비중을 대응하듯이 똑같이 저는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대응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금액의 차이가 없이. 그래서 5% 가지고 있더라도 한 2% 정도는 이익을 어제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예요? 생각이 들었을 때 실행에 안 옮기고 고민할 때 변화가 생기면 그 뒤에 대응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맞습니다. 고민이 될 때 있으면은 다 팔지 않더라도 조금만 팔아버리면
지금 떨어져도 내가 이미 좀 위에서 팔았으니까 부담이 덜, 생각이 덜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예, 예. 그래서 예, 저는 예.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맞다. 2% 줄이고 매수가 오면은 그 2% 팔았던 거 이익을 챙긴 거 팔았는 건데 다시 사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예, 예. 2% 정도만 줄이시고 조금 더 갈 수 있는 건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좀 한 11,000원대 한 번 더 시세 만들어서 12,000원까지도 한번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예. 나머지 비중을 좀 기다려 보시고 내려오면은 또 팔았던 부분을 또 조금씩 다시 낮은 가격에서 사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홀딩 의견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어느 종목 보유하고 계세요? 어떻게요? 유신머틀즈 뭐 저기 한 달에도 샀는데 어떻게 되는 거 내려가기만 해요. 네. 그 매수가가 얼마세요? 78,000원에 50%요. 78,000원에 50%요? 예. 너무 많다. 그죠? 나 단타로 이거 오늘 뭐 합병화 뭐 오늘 매수 저기 한다 그래서 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뭐 매각한다는 말이 있긴 있었는데 내가 잘못 그러니까 들었나요? 지금 얘기하는 게 매각하고 뭐 한다 그러는데 뭔가 명확한 아니. 얘기가 없어요. 그죠? 본인이 명확하게, 아니, 그러니까 명확하다는 게 다른 쪽에서 명확한 게 아니라 본인이 뭔가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데, 매각한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뉴스 나왔으니까, 그래, 매각하는구나, 뭐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는 하는데, 그렇게 돼? 그럼 그렇게 돼서 주가가 어떻게 되는데, 라는 데서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이 없잖아요. 그냥, 매각한다 그러면, 매각해서 일진 머트리가 좋습니다 하니까 그냥 산 거잖아요. 맞죠, 그죠? 근데 아니 매각하면 좀 좋아질까 해서 아니요, 저는 아니에요. 그 매각이라는 이슈는 매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매각 어떤 그 단계에서 기대감을 품는 건데 그 매각에 대한 부분들이 끝나고 나면 재료 소멸해서 주가는 내려가요. 더 내려갈 수도 있고 재료가 이제 어떤 기대감이 소멸되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오늘 매각 됐나요? 지금 부분은 그거는 상관없어요. 지금 매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각이 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있는데 떨어지면 매각이 잘 이루어졌다 해서 좋다라고 해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리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그렇게 됐는데 주가가 내려가면 그때는 어떻게 해석할 거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태가 잘 되고 안 되고가 내 투자의 결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지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단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단타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비중도 50% 단타로 해서 일확천금을 꿈꾸지 마세요. 그 주식 투자에서 한 번에 큰 돈이 막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그렇게 투자하다가 다 실패하고 내 돈 잃으니까 신용 쓰고 빚내서 투자하다가 더 커지고 그렇게 해서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투자는 굉장히 위험해 보여요. 아시겠죠? 지금 얘기하는 게 위험해 보여서 저는 매도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자리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고 절반 이상을 줄이시고 조금 반등 준다는 매수가에서 전량 매도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식 투자를 그냥 막연하게 하지 말고 조금 더 공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어떤 본인의 기준점을 조금 찾고 난 뒤에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네, 유튜브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상담 일성건설입니다. 자, 매수가가 4,990원이고요. 자, 일성건설 최근에 또 건설주 흐름이 좋으니까 조금 올라오긴 하는데 한 번쯤 슈팅 나오면 그냥 팔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앞에 우리가 이걸 해석해서 이게 주가 더 많이 올라가겠다 안 올라가겠다를 보기에는 좀 어렵죠. 일성건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워낙 큰 이슈를 만들면서 많이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오히려 떨어졌는데도 다시 또 회복하는 모습은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는 흐름이 아래쪽으로 좀 꺾였다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올라갔던 이 흐름들이 지금은 아래쪽으로 전환됐죠. 그 낙폭을 키우긴 했지만 전체적인 추이는 이렇게 그냥 방향성을 각을 두고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번에 강한 슈팅이 나오더라도 지금 뭐 건설 쪽에 흐름이 좀 있으니까 슈팅이 나오더라도 4,000원 후반대 정도에서 머뭇거릴 수 있으니까요. 한 4,600원대 위쪽에서 저는 가감히 매도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이 또 약세장이라 그리고 뭐 시장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더 급해질 수 있는데
계속 급한 마음으로 투자를 더 강하게 가져가지 마시고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내려가는 말에 내가 다음 시장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해나갈지 신중히 조금 편안하게 고민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얘기 드리면서 지금 시장은 뭐 힘들지만 살아남자라고 얘기 드리면서 성공 투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